기해년이 가고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해 대일열의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 강림이 모든 가정에 가득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지나간 한 해와 새로 시작되는 한 해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과거를 되돌아봄으로써 현재를 바로 보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함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지난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과 문제의 실타래에 대해 개인과 집단의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부처님의 84,000 법문 속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초심과 본심의 마음으로 깨달음의 세계로 미래를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지는 행자에게 본심의 마음이라 내가 온만히 반매홈이며 온만히 반매홈이 내가 되는 마음입니다. 본심인 동체 대비의 마음 속에서 모든 존재들을 향한 진정한 자비의 마음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또한 본심을 통해 대일열의 비로자나 부처님의 묘용이 생활 곳곳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경자년 한해 우리 불자들께서도 초심과 본심의 마음으로 풍요와 번영의 불구정토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가정에 대일열의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 공덕으로 하시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합시다.